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16년 이해 문제 가지고 이제 해설을 갖다 진행할 텐데, 16년 이해에는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복적으로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해설해서 제외를 시켰으니까, 혹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자, 그런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자료실에 올려주시면 제가 맞춰서 답변 드릴게요. 자, 4번 보시면 됩니다. 1층에 경비실에 있는 수신기를 지하층의 방제실로 이설 하고자 할 때, 수신기의 전원선은 배선 전용실을 이용하여 시공하고자 한다.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선 전용실을 이용해서 전원선을 시공하자 할 때, 관련 기준 세 가지 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기준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그 옥내 소화전 설비. 넓이에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별표 1번이 있죠? 네, 보면 자, 내화 배선과 뭐가 있냐면 대열 배선이 있어요. 자, 이렇다는 이제 공사 완구가 딱 명시하는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뭐 써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바로 배선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 배선 전용실이니까, 자, 내화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주로 봤던 건요세 번째 거잖아요. 그죠? 배선 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다른 설비에 전선이 있는 경우에는, 즉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요로부터 얼마 띄운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림에 관련해 가지고 여지껏 풀어왔던 것이 뭐냐면, 요렇게 해서 여기 이제 소방용 전선이 있고 여기 일반 전선이 있을 때, 소방용 거, 자, 일반용 거 있을 때 요들 사이가 몇 센치냐 해가지고 요 거리가 15cm 이상 이것만 쭉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야? 전체를 다 써봐라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기준을 갖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거나 또는 여기에 직경에, 자, 소방용 배선과 일반용 배선에 있는, 즉 전선의 최대 직경의 1.5배 이상에 해당되는 격벽을 여기 세울 때는요, 자, 이거를 내화 배선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1.5배 있죠? 자, 1.5배. 그 다음에 15c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성됐을 때 우리가 좀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내화 배선하고요, 그 다음에 내열 배선일 때 공사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내화 배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관이 금속관 가능하죠? 네, 금속관. 그 다음에 합성 수지가. 자, 그리고 제2종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 있어요. 가요 전선관. 자, 여기다가 수납해 가지고, 자, 벽 또는 바닥 등에, 자, 25mm 자 이상의 깊이로 어떻게 할 때, 매설할 때, 자, 이렇게 되면 요거 갖다 뭐로 이제 내화 배선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대열 배선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물론 금속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합성수지도 안 되고, 자, 바로 금속재 가열전선관. 그죠? 그 다음에 금속 덕트. 자, 그리고 케이블 공사.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노출이니까, 요런 이제 공사 방법이 관련해서 우리가 몇번 해봤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거 외에도 요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되도기면요, 어떤 거, 자, 바로 옥내 소화전 설비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별표 1번, 내화 배선과 내열 배선 관련된, 우리, 이론 책에 있는 그 내용 있죠? 자,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정리 잘 해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1번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신계 전원을 수납하는 배선의 종류, 전선관의 종류이군 했잖아요. 그죠? 자, 배선은 어떤 거야? 내화 배선이고요. 전선관은 자, 금속관, 제2종 금속재, 가전선관, 그 다음에 합성수신관. 자, 그런 것들을 네,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4번. 자, 5번. 하나의 단지 내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감시를 위하여 통신망을 구성하여 중앙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 통신망의 위상에 따라 아래망의 개요, 장점 세 가지 및 단점 세 가지 수시오. 대단히 어려운 그런 문제죠. 어떻게 보면. 자, 그때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망은 이제 스타형과 자, 링형 이렇게 자,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링형은 이제 다른 말로 토큰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큰링 방식.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별명이니까 여기 중앙에서 여기서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앙 감시실이 있고 그다음에 각 실별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조 제어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앙에 위치한 노드가 주변 노드 제어한다는 거예요. 자, 장점은요. 프로토콜이 간단하다는 얘기죠. 제어 체계 자체가 간단하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전부 다 쉽게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앙의 장치가 모든 통신을 집중 제어한다. 이 단말 제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CCTV로 갖다 예를 들면 CCTV는 각 다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거 갖다가 어디서 제어합니까? 자, 바로 중앙 통제실에서 CCTV를 전부 다 제어하는 거죠. 자, 그런 방식이 뭐야? 이게 스타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단점은 신뢰도가 낮다. 그 다음에 중앙장치 공통문의 웨이트가 크다. 얘기는 뭐야? 여기서. 다양한 신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건 뭐야? 대기가 길어진다는 얘기, 대기 시간이. 그 다음에 여기가 중앙 제어가 무너지면요. 모든 통신이 두절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뭐가 됩니까? 자, 뇌가 죽은 거예요. 자, 뇌가 죽으면 제어가 모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야 이제 통신이 집중이 됐다는 거죠. 자 이게 스타형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링형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을 갖다 쓴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자 뭘 갖다 이렇게 방향으로 뭘 갖다 흘려주냐면 토큰을 갖다가 얘를 흘려요. 자 토큰이라는 것을 갖다 계속 순환시킵니다. 자 이렇게 순환시켰을 때 자 내가 여기서 정보를 갖다 제공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토큰에는 두 가지 있어요. 공백 토큰이 있고 또 하나가 데이터가 저장되는데 데이터 토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갈 때 데이터는 이미 이제 들어갔으니까 딴 놈이 신호를 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거? 공백 토큰을 갖다 내가 딱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신호 줄겠으면 신호를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신호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되면서 서로 통신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특징 자체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간단하다. 광섬유 전동 매체 적합하다. 소규모에서도 경제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얘를 쭉 순환을 시켰으니까 솔로기를 따 짧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그냥, 먹는 거 따지면 회전 초밥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필요한 거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고 먹고 빈 접시 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각 노드마다 액티브 테이프라다, 신뢰도가 낮다, 전동 매체에 따른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쵸? 특징이.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요 링 통신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이제 간단하게 좀 보시고, 사실 이거는 뭐 계속 반복해서 나올 만한 그 내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 일회성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됐었으니까 대략적으로 뭔지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그 전에는 뭐가 나왔었습니까? 자 바로 통신 방식에 따른 종류하고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상세적으로 장단점 쓰는 거 이런 것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징 같은 뭐야? 둘 다 신뢰도는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장점은 프로토콜이 간단하다.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시다 보면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